이런 데 가고 있는데 혼자서 막 길 걷고 있는 여자를 보거나 그러면 존나 무섭단 말이야. 이마저는 봤지. 어. 아, 개호봐요. 반팔이는 무서워. 그치. 완전 외졌잖아, 여기. 공사 뭐 이렇게 많이 하냐? 아 냄새가 아이고 장난 났다 엄청. 코트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 아까 대관령에서 공사장 마네킹 때문에 지릴 뻔. 아 공사장 마네킹 때문에 지릴 뻔했다고? 새벽에 보면 존나 무섭지. 존나 무서워요 여러분. 죄송한데 근데 너무 뭐라고 한 게 못 들었어. 뭐라고? 존나 무섭다고. 존나 무섭다고? 아 근데 재밌는 거 같으면서도 무섭고 뭔가 쓰리 넘치는 거 같은데 뭔가 말이 안 나와. 그걸 보고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는 거. 아드레날린? 어. 아 근데 와 이제 뭔가 심장 쫄깃쫄깃하고 마이? 내가 바이크 타고 놀이기구를 안 타. 아 근데 아 놀이기구 안 타도 되겠다. 어 은근 좀 어 근데 지금 이거 어 여기 서타벅스가 있네. 내일 강릉 출발할 때 여기서 커피 한 잔 싹 먹고 가면 될 듯? 그. 여기서 지금 오른쪽 저기 서타벅스 있잖아. 서타벅스. 오 여기 그거네. 엄청 유명한 거 양평 맛집. 개소리야. 스타벅스가 뭘 맛집이야. 아니 맞냐고 유명한 거잖아 저거. 스타벅스가 뭐가? 저거 큰 걸로. 하여튼 참 특이해. 아니야? 스타벅스 그거 뭐냐 다섯 맞아 그러고 있잖아. 아 진짜. 아 왜 나 천년 취급해. 천년 맞긴 한데 나 서울에서 태어났어. 아 하기야 너무 좋다. 와 금방이다. 방금 뭘 날라간 것 같기도 한데. 담배 떨군 거 아니야?
아, 담배 떨궜나 보다. 아, 그래도 핸드폰 떨군 거 아니니까. 아, 그치. 내 발 밑으로 뭔가 떨어진 거 너도 느꼈지? 어,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뭔가 무거운 건 아니었어. 아, 라이터도 떨궜을라나? 아, 씨발, 담배 새 건데 그것도 떨궜네. 아, 병신 새끼인가? 응진 새끼 용 대용. 하경아. 어? 여기서 컨텐츠 하자, 우리. 어? 컨텐츠, 담배 찾기 컨텐츠 가자. 담배 찾기 컨텐츠? 어. 태아입니다. 님이 별풍선 연기를 선물했습니다. 진짜 아니 미야. 키윽 형님이나 다시 돌아간다. 하경아 거에 담배 찾아오기 컨텐츠. 키윽. 담배 어 내가 봤어 발 폈을 것 같은데 저 차주 사이에. 잡아봤어. 확실해? 어. 저쪽에서 올 때는 그 이제 오른쪽이니까 아마. 아마 뒤에 차 안 오지 하경아? 왜 왜 안 보여? 저기 있다. 차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너 봤어? 어 봤어. 뭔가 네모난 거 맞지? 발색할 거 같은데? 어 여기서 다시 유턴해 가지고 돌려 가지고 어 가지고 가자. 담배 차였어. 어깨 죽긴 저 뭐야 비상 깜빡이 켜고 그러고 주면 되지. 내가 봤을 때 밟혔으면 레전드 아닙니까 여러분? 일 미안한데 일도 안 밟혔어. 아 저기서 돌려서 올 거야. 오케이 바로 유턴 신호 받고. 호트식비님이 별풍선 119개를 선물했습니다. 나 그냥 하나 살아 미친 색인가? 형! 하경아! 하경아! 네! 내릴 준비 됐지? 알겠어! 아유 진짜 이 융탕 진짜 봐봐 뒤에 차 안 와 어차피 뒤에 차 안 와 한 대도 네. 안 와 저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니고 저거 아니야? 맞아? 저 집 발판 있네 오빠? 어 갖고 와 기다려봐. 응 바로 갔다 여기 내릴게. 아 진짜 진짜 차들 지나가기 편하게 여기 딱 대줄게요. 예. 어, 오빠, 아니야! 아니야? 바람막이야! 어, 너는 그럼 여기 옆에 인도로 해서 와. 끄트머리에서 보자. 아! 이 새끼야! 아, 이 새끼! 끄트머리에서 보자. 일어나봐, 내가 찾아갖고 갈게. 어, 그래, 좋아. 아씨 내 담배 찾아와. 나 안 가네 나 진짜 용태현아. 아 좀 걸어. 뭐라고? 좀 걸으라고. 아 우리
자, 여기다가 비상 깜빡이 싹 넣어놓고 여기 잠깐 세울게요, 여러분들. 박영이 데리러 가야지. 자, 한번 갔다 올게요. 아이차. 리코 유닛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리얼 너는 미국 뉴스에 나와야 돼. 시발색이야. 아, 잘 들리시죠? 안전하게 저기다 대놨어. 파경이 찾으러 가겠다. 자, 뛰어.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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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넷. 아쉬워, 힘들어. 아, 힘들어.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세기 텐션웨일에 오늘 밝기 너무했다, 태훈아. 아, 힘들어. 하경아! 우뱅스 생프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뭐야, 복귀 잘해놓고 왜 또 스스로 날아가려고 그러니? 포트식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혹비 새벽한다, 시옷 기억. 안들어, 씨. 아, 존나 머네, 여기 다리가. 절반 온 것 같은데 점마 왜 이렇게 안 오노? 하경아! 하경! 들리지? 좀 더 가까이 오면 더 잘 들릴 거야. 이 새끼야! 빨리 와. 아, 진짜 뭐 하는데, 똥꼬마. 진짜. 아, 진짜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야. 제가... 어? 오빠가 일로? 어. 그래? 어. 오빠가 일로? 담배 찾았나? 없어, 담배. 오빠 담배 주머니 봐봐. 아니야, 뭔가 떨어졌어. 담배 아까 맞아. 담배는 없고 여기 있네. 담배는 네 옆에 있네. 네 옆에. 어. 여기 있네. 아, 다 찾아왔어. 잘했지. 와, 이것도 봐. 잘 봤네. 내가 말했잖아, 라이터랑 이거. 근데 이거는 두 개밖에 없고. 와, 나이스, 살렸다. 자, 주머니 넣으세요. 아, 진짜 드래그가 다 시켜, 진짜. 왜? 어머. 아, 팬이야? 뭐야, 자전거 타고 온 거? 아, 담배를 또 사다 주네? 어, 야, 말보로 잘 필게. 야, 이것도 넣어, 주머니. 어? 아, 이제 방송 지금 하고 있어서. 어디, 어, 양평 살아? 아, 저쪽에. 아, 그래. 아, 들어가. 자전거 타고 있었구나. 조심히 가. 야, 담배를 사다준다, 팬이. 아니, 근데 나한테 시켜! 아, 진짜, 오빠, 내가 참느라고, 진짜, 오빠, 이거 연결 안 돼갖고,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 진짜, 아! 진짜, 정말, 잼민이도 아니고, 지금. 포트식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장난이야? 키읔, 힘들어서 그래? 아니, 내가 너 이렇게, 그래. 아, 왜 너한테 시키냐고? 아니, 오빠 이런 거 시켜야지, 뭐. 오빠 배 때문에 어차피 주머니 넣어서 빠진 거지.
맞아. 알겠어, 알겠어, 가, 가. 아니, 나 또 때릴 거잖아. 아, 안 때려, 개새끼야. 개새끼가 뭐야, 개새끼가 여동생한테. 복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빨리 하경이 이쁘다고 하자. 야, 하경아, 이쁘다. 헬멧 쓴 모습 개 이쁘네. 호텔식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얼굴이 가려지니까 이쁘다는 거잖아. 아, 솔직히 약간 조일현 씨 닮았어. 멘토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어. 아, 정확히 없네. 아니, 무슨 GTA도 아니고 여기서 콧박이가 나오네. 재밌다. 오빠만 재밌다. 유튜브 한 카트 땄다. 대박. 근데 왜 담배가 왜 없지 했는데 여기 앞 옆에 있었네. 와, 근데 쟤 대박이다. 전마? 어, 전마. 이 콧박이 클라스야. 아, 근데 대박. 어떻게 깜짝 놀랐어, 갑자기. 담배를. 자주 돌아다니면 이런 일 많이 생겨. 아, 나 힘들어. 얼른 지자라. 오빠 늙으니까 힘든 거야. 힘을 내, 슈퍼 파워. 아, 진짜. 나도 힘들어. 오빠 어디 세워놨어? 저기 깜빡깜빡 하고 있잖아. 아, 왜 이렇게 멀리 갔어? 어, 아, 진짜 영심 있는 거 없는 거야. 길어. 길어? 어. 나중에 복수할 수도 없고 이거. 아. 그래도 잘 왔네. 잘 왔네가 뭘 잘 왔네야. 그냥 앞으로 걸으면 오는 건데. 안 그래? 앞으로 걸으면 끝나는 건데 왜 잘 와? 내가 무슨 애야? 나 어른이야, 어른. 안 된다. 알았어, 나가리 닥쳐. 알겠어. 에너지 아껴야지. 아, 재밌다 그래도. 인정? 이런 날도 있어야지. 아, 근데 콧박이 클라스 개쩐다. 아, 멋있다. 이게 콧박이다. 알겠나? 어디? 이게 콧박이다. 콧박이한테 잘해줘. 잘해, 임마. 잘하는 거 맞아? 어. 알겠어. 콧박이들 때문에 내가 방송하는 건데. 호텔 식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되게 젊어 보이는데? 콧바가 콧비 로이킥 가자.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담배를 사길래 깜짝 놀랐네. 저기 있다, 저기. 아, 좋다. 아, 땀 존나 나네. 가는겨! 잘 가! 잘 가! 아, 너무 고맙다. 호트 나이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갈비 사줘. 아니야, 여기로 쭉 가면 돼. 유턴 할 필요 없어. 자, 하경아, 오빠부터 탈게. 타야지, 오빠 먼저. 타! 어, 잠깐만, 반대에서 타야게. 왜 또? 아, 여기서 타도 되겠다. 헤이짜! 자, 타면 돼, 하경아. 어이씨, 가자. 잘 타노. 나가지. 그래. 자, 사이드 스탠드 올리고 기어 놓고 비상 깜빡이 끄고 뒤 차원지 확인하고 Let's get it. 우후! 또 진짜 또 까본다, 까본다 진짜. 칠칠 막히는 진짜. 뭐라고 그렇게 시부렁거리는 거야 뒤에서? 아, 그냥 가. 어차피 잘 안 들리지 않아? 들리긴 들려. 와, 개 시원하다. 개 시원하다. 여기 아파트가 있네? 여기 지금이니까 이렇게 깜깜하지. 해 뜨고 그러면 되게 이쁘다, 여기 다.
내일 갈 때 보면 알겠지만. 앞에 차 좀 이상하다. 차선 이상하게 밟는다. 중간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막 계속 저러네. 좋다, 하경아. 말이 없노. 담뱃배 이거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지금 확인하느라 정신없잖아. 응. 진짜 바람이 시원하다. 그치. 아,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그치, 하경이 말투 약간 아줌마 같긴 하지, 여러분들. 담배 또 떨궈서 엄벅돈 한번 또 소환하라고. 아니지, 아니지. 너무 사랑했었나봐요, 그대. 보고 싶은 만큼 후회 되겠죠. 허우워 같은 운명처럼 다시 만난다면 오 미쳤어.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리 끌게요. 자, 1.1km 남았습니다. 아, 일단 저희는 양평에서 하루 쉬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술 먹방 하고 그 다음에 예, 좀 쉬고 새벽 한 뭐 5시나 6시쯤 그때 또 출발할게요. 강릉으로.
이따 여기서 우리 뭐 술이랑 이런 것도 좀 사가야 돼. 기억해놔. 말이 없노. 예, 쌀. 아이고, 아, 나 너무 개 같은 년이요. 개 같은 년. 진짜 말 또 진짜 개 그지같이 한다 진짜로.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웃겨서. 욕 먹는 거 좋아해? 아니 너 같은 병신이 나에게 욕을 하니까 어이가 없잖아. 아니 그 병신이 나야? 시끄럽다. 오 여기 주차장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는 뭐 여기다가 싸. 어? 먼저 내려. 오른쪽으로 내릴게요. 자, 됐다. 아니야, 여기 형광등이랑 잔 곳이 아니고 있어요. 그런 게. 메인 스탠드 좀 올릴게요. 아기야 잠깐만. 뒤로 살짝만 나와봐. 쭈. Good. 작년에 왔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좋더라고요. 객실이.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고 주차 공간도 좋고. 중요한 건 여기서 나가면 사고 났었어요. 아프리카 트윈 탈 때. 아니 아니 너한테 한 말 아니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어떻게 넣는다고? 잠깐만 껐어? 아, 안 껐네. 그리고 자 집어넣어봐. 그렇지. 아니지 아니지. 옆으로 세나가 위로 가게. 아이 병진 제끼네 이거. 진짜 병진 제끼네. 잠시만요. 하경? 어. 이거 할 줄 알지? 어, 야. 옆에 버튼 안 누르게. 야, 야. 코트 상사는 뭐야? 어? 코트 상사는 뭐야? 아, 그 예전에 했던 그 컨텐츠 있어. 뭔 소리야? 미소 부에서 하는 그런 컨텐츠 있잖아. 반가워요 여러분. 멘토르 오빠 안녕. 오빠래. 멘토 멘멘 민토울인가 멘토울인가? 멘토울 맞아. 맞지. 멘토울. 벗으면 사람 빠져. 맞아. 벗으면 사람 빠져서 벗으면 안 돼. 먼지찡님 감사해요. 하경? 응, 네? 들어가자. 작업 안 걸어. 인사한 거. 여기 여기 왼쪽 왼쪽. 왼쪽? 여기 근데 주차장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잘 돼 있지? 숙소도 잘 잡았다 이거.
그래서 매니저가 필요해. 인정? 오,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분들은 뭐해 오늘? 그럼? 집에 쉬는 거지. 아, 진짜? 오히려 내가 야근하고 하루 어디 외박. 2층이야? 2층 아니야? 왜 이렇게 나가 나가 What? 안녕 반가워요 잘 있었어? 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전개 잠깐만 프론트가 내가 봤을 때는 거기는 아닌 형아 5층으로 왔었어야 됐네 5층 Let's get it 다시 또 끊길 거야 여러분들 어 전화 왔다 여보세요? 네? 아, 저 방금 들어왔고요. 저희 저 체크인 하려고요. 저 예약해 놨습니다. 윤태훈이요. 아니, 아까 해 놨었어요. 윤태훈 검색하시면 될까요? 야놀자로 했습니다. 하긴 잠깐 뜨고 나가 있어요. 아아 입국 걱정했어 나 몰라 뭐 잠깐 이거 통신이 안 터져 여러분 아니 이거 뭐였더라? 뭐였더라? 데이터가 안 터져갖고 나가있으라 하신 거고 몰라 나도 방송 켜고 자는 건데요, 뭐 여러분. 아, 너무 피곤해. 나 잠을 못 잤다 했잖아. 잠을 못 잤어요, 하경이. 산이사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왜 피곤해 보여? 아 진짜 거짓말 저 너무 피곤해요 지금 잠을 못 자고 지금 나 몇 시간째 깨어 있는 거야? 많이 깨어 있지 하경아 잘 터져? 어 여기선 잘 터져요 어 대박 야 여기 뭐냐면은 300구 열어놨대 네. 어 저거 맞네 아 318이다 아 318? 어쩌다 또 압박이냐고 코트님 전화 아니, 오셔가지고 딱 타고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대 아 진짜로? 우와 근데 308을 왜 열어놨지? 309를 열어놨다 그랬던 것 같아 우와 근데 되게 신기하다 308 아 308이 맞나봐 그러면은 열었대. 잠깐만 이렇게 확인 예예 자 이거 가지고
여기가 대노래. 여기가 주차장이네. 아, 주차장인데요? 아우, 더워, 씨발. 와, 땀나. 땀 존나. 아까 나랑 걸어갖고. 이거는 너가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술은 밖에 나가서 드시나요? 사와서 드시나요? 아니요, 사와서 먹을 거예요. 네? 아, 어, 여,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여기 어차피 닫아주신대. 아, 진짜로? 샷다리를. 그러면 이제 여기도 지금 놔두고 우리 저기 하면 되니까. 제가 연락한 거 아닌데요. 제가 연락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지금 오토바이를 여기다가 놓으면은 여기다가 올라가는 거래요, 여러분. 산이사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사이님. 또 이렇게 네, 반겨주셔서 지금 머리가 지금 난리 났어. 아, 찍어달라고? 알겠어.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합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9호예요. 아, 여기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어디로 가야 되죠? 아, 바로 옆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옆에를. 네. 아, 뭐 있었는데, 인정? No! 일도 안 멋있었어? No! 하나도 안 멋있었어. 싸가졌는데. 싸가졌다고? 아, 아, 진짜. 아, 진짜, 오빠. 아, 진짜. 아니 왜? 싸가졌는 라고 할까? 싸가졌니? 연이 뭐야 연이 진짜. 그래? 아, 오빠 빨리 저거 열어둬. 천만 어디야? 저기 아니야, 오빠? 여기다. 어, 맞아. 어, 들어가. 아, 너무 힘들다, 진짜. 힘들다고 찡찡거리냐? 찡찡거려? 밤새고 오빠 잠 잤어 안 잤어? 나 다섯 시간 잤지? 그치? 난 잠 못 잤지? 그러면 힘들겠지? 아 진짜 알겠어 그만할게 가자. 오빠 근데 자꾸 배를 사람들이 강조하는데? 그래? 오케이 가자. 여기 어. 그래 너가 캠프 계속 들고 다녀. 어. 오케이 렛츠 고. 아, 오빠 빚어줄게. 렛츠고. 두둥, 두둥. 오케이, 렛츠고.
바꿀까? 어. 아 진짜 대박이다 뭐. 왜? 너무 신기한 템이었다. 와 이거 오늘 구조가 왜 이렇게 생겼?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봐. 터져? 네? 안 터져. 창가 좀 봐봐. 아, 와파 잘, 아, 잘 터진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아, 깜짝아. 아. 와, 이거 뭐야? 야, 전화 괜찮은데? 아, 이거 통신이 이거 상관없나 보네. 방송 이거. 어, 또 터질라 그러는데? 터지. 근데 잘 된대, 사람들이. 아, 잘 된대? 그래서 내가 터지는 거 뭐야 여기서? 이거 저거 와이파이 좀 알아야겠다. 안 터진대, 안 터진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만 계속 돼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와이파이 물어봐야 되니까 너 프론트에 전화 좀 해줄 수 있어? 전화 딱 가지고 그거 누르면 돼. 됐어 됐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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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채창 풀어도 돼 여러분들. 채창 풀어도 돼 랄프야. 풀어 풀어 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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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됐어. 여기 객실 미쳤다. 랄프야 여기 얼마짜리야? 여기 그리고 그거 알아? 코트님이시죠? 객실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아 진짜로? 대박. 우리 일반 객실인데 VIP 객실로 해줬어. 오, 아 그래서 더 크구나. 근데 여기 욕실이 오픈되어 있는 거야? 아 존나 이쁘다. 와 나 진짜 먹을까.
근데 여기 나갈 수가 없어. 어? 문이 이렇게 빡세냐? 아니 그 여기 우리 들어오면 맞지? 문이 안 열려. 아 이거 눌러야 되는구나. 눌러야 되네. 여기 어떻게 되냐면 객실 여러분들 여기 양평 소르라는 곳이고 하루 방 잡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얼마 들었는지 나도 모르겠고 일단 랄프가 잡았는데 일단 개인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 1층에 그 프라이빗하게 주차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호텔. 엘리베이터가 객실마다 있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면은 이런 느낌. 무인텔 아니야. 여기 그 로비도 있어요. 근데 전에 와봐서 알아. 미쳤죠 여기. 예. 그리고 작년에 12월 달에 한번 왔었던 것 같아. 바이크 타고 왔었어. 자 여기 더 대박인 게 짜잔 짜잔 담배 필 수 있는 테라스 공간. 야무지죠? 예. 담배 피울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벌레 안 들어오고 한 마리도 없어 지금 벌레가. 이따 여기서 그냥 얘랑 술 먹어도 될 듯? 진짜 괜찮지. 가격이 얼마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랄프가 개념 없이 막 20만원짜리 숙소는 아니었을 거야. 9만원짜리 숙소였어. 맞아. 이게 9만원이었나? 얼마인지 기억 못하겠네. 오, 샤샤. 너무 이쁘죠? 예. 네.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거지. 여기 이렇게.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 돼 있고. 아! 너 여기 너무 안 어울린다. 알았어. 너 여기에 너무 안 어울려, 하경아. 어쩌라고! 너 저기 야외치 침하면 안 돼? 오빠가 딱 붙어진다. 뭐라고? 근데 여기 되게. 너무 좋지. 하경아, 근데 진짜 옷차림이 여기랑 너무 안 어울려. 오빠도 마찬가지야. 지어진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만 뭐라 해. 진짜. 하경아, 진짜 안 어울려, 뭔가. 가출 청소년 같아. 내가 무슨 데이트하러 왔어? 방송하러 왔지? 진짜 가출 청소년 같아. 어쩌라고. 맞아 리얼로. 삼촌. 야 슬리퍼나 신어. 슬리퍼나 신어. 만 원만 주세요. 아 슬리퍼나 신으라고. 75개 만 원만 주세요. 슬리퍼나 신어. 근데 우리가 술 먹을 공간이 내가 봤을 때는 청남 박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기 테라스 하경계 개인의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만 원만 주시라니까요? 아 좀 싸닥 쳐.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빽빽거린다. 아, 지는, 아, 지는 저번에 만났을 때, 지는 저번에 만났을 때 나한테 패드리치고 지랄병을 해놓고. 아직도 울분이 차올라. 너한테 그딴 소리 들었던 거 생각하면. 개미친년아. 인정? 되게 좋다. 아, 여기를 너 따위랑 갔다고? 어? 여기를 너한테 좀 후회되지? 어? 좀 후회되지? 나한테 먼저 아아아아 그거 아니 나한테 연락하지 말걸. 아니야 하경아. 아니야 하경아. 너 딸이라고? 아니야, 아 아니야. 진짜 너무 서운하다. 아니야 하경아. 아니야 유태훈 진짜 존나 서운하다. 어제 재미있는 신기한 선수. 야 왜 너는 저기 골프 TV를 틀어놨어? 다른 거 돌려 빨리 꺼버려. 아니면은 저 싸가지 없는 년 저 나이도 12살 차이 나는 오빠한테 윤태웅 거리는 거 봐. 그런 날 야 켜라 미안한데. 얼굴이 어떻게 나. 오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일부러 화난 거. 존나 찡찡거리네. 입으로 화난 거를 챙기기 위해서 기지개 찡찡거리네. 아 진짜 존나 피곤하다 진짜.
아 좋다 좋다. 아 그래서 골프 틀어놓은 거라고 진짜? 어 너 감 좋대는데? 얼굴 조명으로 쓰게끔 가장 밝은 화면이 나오고 있는 골프가 가장 밝은 화면이 나올 것 같고 일정한 어떤 광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 제일 밝게 좋댄다. 똑똑한데 이 새끼. 근데 방송 이렇게 족같이 해?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오빠한테 쌀아저씨 그러면 안 돼. 맞아. 잠깐만 정신 차려. 너보다 무려 좀 12살이나 많다규. 안 그래요 여러분? 12살이나 많아. 아 진짜 가출 청소년이다. 아 진짜. 아 진짜. 와 진짜 싫다. 주머니 손 넣고 있어봐. 존나 진짜. 다리 딱. 아 존나 귀엽다. 아 진짜 존나 귀엽다. 와. 만 원만 줘. 아. 그만해라. 재미없어. 뭐래? 지가 제일 싫어하는 거고 진짜. 뒤늦게 나한테 뭐라 해. 아. 이 친구요, 하경이에요. 닉네임 하경 검색하시면은. 하경 S2까지 말해줄까? 하경이라 치면 유하경 나와. 유하경 질투심 나온다고 들었다고. 왜 열등감 느껴? 나 열등감 느끼지 오빠. 아니, 내가 여기 나왔는데 유하경이냐고. 유하경 씨는 그리고 보니까 네 말 듣기로는 너 아까 솔직히 유하경 씨 그니까 너 하경이라고 검색하면 두 명이 나온다며. 근데 거기서 저기 유하경이 나오는 거 그 질투한다니까 표정 개 썩어갖고 표정 굳어갖고. 부럽잖아. 어? 부럽다고? 그러면서 왜 유학용 씨 비하했어? 비하 안 했어. 했잖아. 그분은 얼굴도 안 까요. 그분은 얼굴도 안 까고 그냥 저기 라디오 방송 하시는 분이에요. 어, 아, 맞는 얼굴, 말했지. 그분도 얼굴 까 이러면서 이죽거리고. 내가 언제 이죽거렸어? 오빠 그렇게 또 정치질 하지 마. 정치질 하지 마. 어, 맞아. 하경님 어, 맞아.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떡해. 네, 제가 이제 아, 알았다. 하경이의 어, 그 발작 버튼은 유하경님이다. 여러분들 아, 정치질 족쌤이 하네 진짜. 아 얼굴에 너무 부었는데 나 오빠? 눈 부어? 응? 눈 부어? 엄청 부었지? 별로 안 묻지도 않아. 미안한데 엄청 부었어. 어떡하지? 아니 나 오빠 유튜브 올릴 거지? 어. 야 오빠 유튜브 있는 걸 생각을 못하고 저번에 유튜브 영상 좀 많이 올리대? 나? 응. 그치. 아, 술 사야 되는데, 아, 존나 귀찮네. 내가 갔다 올게. 레알? 어. 아, 근데 한 명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 기차 대출이 왜 움직여? 그게 팩트긴 한데. 오빠, 제가 갔다 올게. 아니, 아니야. 카드는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할게. 어나니머 S님이 불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준 자전거 바이크 300까지 대입니다. 땡겼뇨. 머리가 넘어갔뇨. 코트님 근데 제가 준 담배 제가 한 개 비폈어요. 아 귀여워. 어, 엄복동 게이. 고맙다. 잘 필게. 아, 저처럼 머리 자르려면 이거 그 슬릭백 스타일이라고. 코트 식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길바닥에 담배 떨어진 거 주스러 간 놈이 배달술 비싼 거 시키겠냐. 아 담배도 해야겠다. 하경계이야. 응? 담배 좀 줘라. 오빠 거기 넣어놨는데. 내 거 짐 내 거 짐에다가. 아, 침? 어, 어. 그, 저, 전마가 준 거, 저 담배 한번 펴보자. 전마가 준 거? 응. 뭐야, 이거? 말보.
말보로가 요즘 담배 이렇게 얇게 나오네.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돈도 벌 만큼 버는 양반이 담배 한 갑가지로 빠꾸해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뒤에 태우고 있는 여자의 담배 주소라고 시키고 보다 못했는지 내 주머니 있는 담배 줘야겠다. 그 느낌이었나 보네. 이따가 갖고 오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 갖고 오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그 담배가 아까워서 쳐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건 맞지. 재밌자고 한 거지. 하경아, 일로 와. 여기 앉아. 내 슬리퍼가 따로 있는데? 여기 나오면 전자 아니야? 괜찮아? 상관없어. 비가 있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왜 이리 조명? 왜 내가 여기를 데려왔냐면은 조명이 야무지네. 조명이 야무지다고? 이상하지 않아? 너는 왜 네 얼굴을 막 상상 속에 무슨 그런 얼굴로 그리고 있어? 나 너무 못생긴 거 같아. 아니 지금 네 실물보다 훨씬 낫게 나와. 아 진짜로? 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었는데? 내가 지금 눈이 이상한 건가? 정말 이렇겠다. 내 눈이 이상해. 나 눈이 너무 뿌해. 이쁘게 나오는데 제발 좀 오빠 안 싹 칠할 좀 떨지 마. 제발 부탁 좀 하세요. 이쁘게 나온다. 너무 뿌옇잖아 오빠? 아니야? 아 진짜 싫다. 미안해. 왜 이렇게 나한테 오늘이야. 나한테 왜 이렇게 기준이 엄격한 거야? 진짜 이 사람이 23번에 아 나 머리가 너무 아 근데 안주가 좀 아쉽다. 안주 왜? 여기 시킬 수 있는 게 치킨밖에 없대. 아, 그래서 바로 아까 옆에 있던 편의점 기억나지? 갔다 올게. 근데 갔다 오는데 나 꿀주 먹을 거고 거기서 약간 즉석으로 같이 갔다 오는 게 맞지 않을까? 같이 갔다 오자. 근데 나 샤워 방송 할 거야. 샤워 방송이 뭐야 도대체? 튕기는 거 아니지? 어? 통신. 아 괜찮아. 잠깐만. 좀 불안불안하다. 괜찮아. 너무 끊기지 않아? 잘 나오잖아. 어나니머 S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아 오늘 밤 너의 조류가 될 거야. 코트 농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근데 코트님 기껏 보양식 내려놨더만 술 드시게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방송을 위해서라면. 뭔 소리지? 그 팬 중에서 또 셰프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나 아플 때 전복 10마리랑 그리고 닭이랑 해가지고 닭죽? 전복 닭죽? 해줬는데 그걸 내가 얼려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내준 거야. 나 그거 먹고 진짜 나았어. 아 진짜로? 좋은 팬들 많이 뒀지. 담배도 주고. 전에는 이제 코순이 데리고 대부도 가가지고 조개구이 먹었었거든? 근데 그때? 청라한 막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게이게이 이쁜요. 아, 안 맞은 녀. 코트 농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양죽 한 번 더 준비해드리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레오랑 술 먹었어요. 아 술이래. 밥 먹었어요. 이따가 우리 술 먹을 때는 저쪽에다 딱 세워놓으면 딱 맞을 것 같아. 이쪽에? 일단은 그냥 잘 되겠다. 안 터져. 너무 안 터져. 왜 이렇게 안 터지냐는 게? 와이파이가. 나 좀 흑인 됐어. 나 저기
발의를 많이 다녀가지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자. 똥 싹 했는데? 똥 못 떴어? 응. 호텔 식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우리한테 3개네. 아, 그럼 나 앞에 나가 있어? 여기 화장실이 좀 애매해갖고 그냥 저 먼저 나가 있을게요. 나가 있는 게 낫겠죠? 그럼 뭔가 민망할 수도 있잖아. 안 그런가? 아, 나 너무 솔직했나? 또싸라고 하는 거 좀 아니었나? 이게 뭐야 여기? 어떻게 나가? 바로 꺼야 돼? 그럼 여기서 좀 있자. 호트 무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 돼지용 1일 평균 오똥이야 리얼로. 아 진짜로? 나도 좀 이따 똥 마려운데 어떡해? 아씨, 나 변비라서 똥 오래 싸야 되는데 나 오늘 이틀 동안 똥 못 쌌는데. 아씨 망했네. 어떡 해야 되지? 좀 이따 싸고 난 나 좀 이따 싸야겠다. 참으라고? 왜? 더럽다고? 아 나도야 똥 싸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은. 너무해. 아니 이틀 동안 못 쌌다고 이틀 동안. 아 왜 또 더럽대 그렇게. 나도 아 저 진짜 죄송한데 잠을 못 자고 안 신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틀 못 샀다고, 이틀 있어. 딥초코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딥초코라고 말씀하신 분, 혹시, 변비세요? 역캠도 똥 싸지, 그리고 나는 역캠 아니야. 역캠이야, 역기적인 거냐. 왜 안, 그럼 내가 불면증 때문에 오늘 저녁 방송을 낮으로 땡기고, 밤새고, 낮에 방송을 하고,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렇게 오픈된 화장실이면 복도에 따로 화장실 있을 수도 있어. 아 똑똑하다. 아 그래 괜찮다. 변비 많지. 레퍼토 오빠 잘하네. 비대들 불면증 많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것저것 나가서 상가 같은 데 싸야 항상 덜 깨진다고? 아, 그래? 그래요? 근데 여기 와, 뭔가 왜 이렇게 잘 안 터지는 거 같지? 어, 문이 안 열리네. 문이 안 열리네, 나. 갇혔네. 변비 때 똥 싸면 리얼 찢어질 거 같은데 어깨 젖냐고? 그 정도로 심하지 않아요, 죄송한데. 마스크 벗어달라고. 마스크 벗어드릴게요. 잠시만. 잘 터져? 다행이다. 나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 지금 온갖 온몸이 다 부었어. 너무 부어? 이거 지금 쌍꺼풀이 지금 이렇게 된 거? 부었어. 부었어 진짜. 다크서클. 다크서클 내려온 거 보여? 술 먹고 해 잠깐. 근데 내일 강릉까지 가야 돼가지고. 예뻐다 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사랑해요. 코트님 변비야? 변비는 아니지. 똥 되게 오래 싸시네. 생얼 이쁘다. 좀 이따가 다크서클 자라. 저 하경이 수트요. 마귀꾼 맞아요. 마귀꾼. 내일 휴방? 아니 내일 일단 가는 거부터 봐야 될 것 같아. 술 먹고 할 것 같아. 어차피 또 내일 강릉 가야 되겠고.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 형이 어떻게 변비야 물똥 찍찍 사는데 키읔 키읔 키읔. 아 그래요?
저 마기꾼이에요. 네. 아, 탱크로리아 크다고? 내일 성지합창 다니면 저녁에 아침에 올라가야 되겠네. 밤에 방송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피곤해서 술 먹고 안 한다고 해주세요, 반응동국에. 다이어트 안 하는데 요즘에 좀 식사가 불규칙해서. 아니 이민정이라 하지 마. 지금 욕먹는다 나. 눈썹? 눈썹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은데? 왜 이렇게 인상적이라고 하는 말을. 그럼 어떻게 나 갇혔어? 그럼 어떡해. 나 문이 잠겼어 여러분. 문이 잠겼어. 안 열려. 어떡해. 살려줘. 어떡해. 여러분 어떡해.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살려줘. 아 문이야. 아 너무 힘들다.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로베도 똥 싸보라고. 가출 청소. 나 진짜 가출 청소년 같지 않냐? 후드티에다가 청바지에다가 주머니에 손 넣고 욕값을 떠내. 그니까 욕값 존나 떠내. 아 지금 그래요. 기다려. 이제 거기서 나오실 것 같아. 윤태웅 오빠 문 잠겼어. 방 탈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코딱지 지금 없어. 용땡 용땡. 뭐하냐 여기서. 아니 오빠 문 잠겨갖고 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 찐따 새끼. 찐따 새끼? 아 진짜. 아 똥 좀 그만 싸. 머리 싹 쳐. 오케이. 아 오빠 잘 터져? 자 지금 잘 나와? 응. 잠깐만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 뭔데? 배터리? 19% 아, 내가 봤을 때 지금 19%면은 좀 위험해. 위에서 그 내 거 가방 있잖아. 오빠 키 가지고 왔어? 키가 있어? 키 없지 않아? 키 없었어? 어 아니 물어보면 되지. 아 이게 309인데요 여기 나갈 때 그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것 같던데 뭐 카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네네 예예 예. 예 외출 복귀가 있네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셔터 올림 내림도 있어요? 아 이거 네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출 볼게요. 그게 아니라 외출. 객실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오케이 올라가서 그 내 거 가방 종이 가방에서 긴 줄이랑 그거 있어 배터리. 어 긴 줄이랑 짧은 줄 말고. 와 존나 예쁘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뽀삐 개 이쁜 거 봐. 씨발 이거 실화야? 존나 이쁘잖아. 와 여기서 보니까 개 이쁜데?
아, 역시 진짜 개 이쁘다. 할지살라옵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 눈엔 갱모터 달린 자전거 그 이상도 아니. 이거 4,000이요. 존나 이쁘네. 시벌.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헬멧이 진짜 이쁘던데. 청라한 마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옆으로 넘어진 건 어떻게 됐냐? 아, 그거 괜찮아. 그거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거라 가드에 가드거든? 그래가지고 상처 하나도 안 났어. 그리고 넘어질 때 내가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내가 메인 스탠드 올리다가 여기 밑에 이거 올리다가 자빠져가지고 이쪽으로 자빠졌는데 꽁했는데 전혀 지금 상처가 없어. 어, 깨끗해. 이쁘죠? 네? 주세요. 야, 뽀삐 개 이쁘지 않아? 응? 뽀삐 개 이쁘지 않아? 뽀삐? 어, 얘가 얘 이름 뽀삐. 포트 농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청아 스파클링 별빛이 새로 나왔는데 편의점에 있으면 드셔보세요. 달달하니 맛있어요. 청아 스파클링이요? 오케이. 그거 너무 애, 그거 애기의 그거 아니야? 올림.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와, 이거 보여줘야 돼. 여기 대박인 게 여러분들 누르니까 이게 딱 열려. 존나 프라이빗해. 이렇게. 오! 자, 자. 다시 셀카 모드로 하시고. 되게 신기하다. 멋있어 보이긴 해. 근데 너무 쓸데없는 돈 쓴 느낌 아니야? 여기? 응. 여기 뭐 내가 봤을 땐 9만 원 나간 것 같은데 내가 봐볼게. 어, 9만 원이면은 이 개 이득이지. 이득이긴 한데. 야, 87,000원. 87,000원이라고? 87,000원인데 여기서 20만 원짜리로 올려준 거야. 아, 그래서 좋구나. 그래서 좋은 데였어. 안 닦는 거래. 아, 날 걸려가는데 좀 많다. 근데 되게 프라이빗하긴 한데, 너무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짓는데? 아, 여기를 짓는데? 너무. 여기 짓는 데는 뭐, 그니까 봐봐, 너는 좀 약간 얘가 존나 4차원이라니까? 왜? 아니, 저거를 왜 이리, 뭐, 딱 각자 그 주차장을 만들어. 그리고 저거 하나하나 올리고 닦고. 아니, 좋잖아. 내리고. 결론적으로 좋잖아. 좋긴 좋지. 존나 특이하다. 미안해요. 진짜로. 제가 좀 특이해요. 불화가 아니라. 건물주 걱정하잖아, 지금. 너무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사자 걱정해줘야지, 야. 아니에요, 여러분? 아, 쓸데없이 나 생각이 깊나? 일로. 아, 불륜 남녀를 위해서 만든 거야? 아, 그런 생각은 또 못 해봤다. 미친 소리야, 빨리. 네?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 뭐, 와. 아줌마들. 어. 남편 몰래 와가지고 차 이렇게 어디 놨는지 들키면 안 되니까. 셀카봉 존나 못 드네, 씨발. 내가 듣게. 아, 저 오빠 동생한테 존나가 뭐야? 존나가 말 이쁘게 안 해? 아, 알았어. 우리 길게 또... 쭉 빼면 되잖아, 엄마. 아, 진짜. 아, 얼마나 좋아. 이거잖아, 새끼야. 새끼야가 뭐야? 새끼야가 진짜 말 이쁘게 안 하지, 또 진짜 욕대는 거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진짜. 자, 너가 들어봐, 버튼에서. 버튼머리. 그리고 들 때 낚싯대 잡듯이 여기다 잡고. 산이사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찐남매가 뉴키우. 뭐가 빡센? 여기에 이렇게 걸치는 거야, 지렛대 올리 이용해서. 호텔코트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아, 그냥 술 먹고 조져버려. 그니까, 귀신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옆에 편의점 있고 좋네. 인정? 편의점이라도 있어. 편의점이라도 없어. 어떡해. 안 그래? 편의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여기서 셀카 모드를 풀고 장보기 모드. 자, 그리고 이거 주머니 넣으면 돼. 자, 장보기 모드로. 오, 역시 프로비제이. 가자. 자,
한번 찍어줄게. 가자. 자, 일로. 저 이거. 아, 어, 그렇지. 오, 그렇지. 많이 해봤네. 장은 잘 봐요. 그치? 너 먹고 싶은 거 뭐가 맛있어? 나 이 프리젤 이런 거 먹은 적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안주로 최고는 국물이야. 어, 국물. 그리고 그리고 우리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훈제라는 먹어야 돼. 인정? 간다. 그래. 내가 봤을 때는 감동란을 먹어야 돼. 감동란. 감동란. 이거 좋다. 국물 있는데 국물 여긴 안 파네. 그리고 또 이제 오뎅 국물 파는 거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오뎅 국물 여기 안 파네. 편의점 매니아들이 이제 좀 얘기해 줄 거야. 뭐뭐 사람 와 존나 크네. 맛있지. 이거 맛있지. 이거 콩 먹어야 돼. 그럴까? 이거 그냥 거기 전자레인지 있잖아. 아 전자레인지 있어. 아니 여기 돌려서 가면 돼도 되고. 어. 형 야무지네. 자 하나 넣고 자 천천히 복숭아 좋다. 포트포니아 님이 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복숭아가 좋아 아니면 부담 없고 좋아 망고가 좋아? 복숭아? 나 망고 바로 골라줄게. 아, 망고. 그래 망고 좋아, 망고 좋아. 망고 좋아. 어. 그리고 아 여기 있다 오빠 이거. 아 어, 오뎅 한 그릇 여기 맛있어? 요거 좀 3개에 6,600원이고 좀 3개를 저기 하는 거 맞죠? 얼큰한 거 먹자. 아 그래? 아, 어, 시원한 오케이, 거 오케이. 요거 하나 2 플러스 1이네. 2+1이에요. 아, 2 플러스 1. 이거 국물에다가 이거 난 과자 안주는 잘 안 먹거든. 과자 말고 뭐 씹는 건 부족하겠지? 그리고 먹태 어때? 먹태 좋아. 먹태 괜찮지? 어, 먹태 괜찮아. 먹태 괜찮은 것 같아. 먹태 싹. 막창도 먹으면 안 돼? 어 막창 골라. 불막창. 닭똥집도 판다. 미친 거 아니야? 와. 닭똥집 싸. 머리 꼭 고기 냉채. 이건 모두 만주. 특수부위네. 요거 넣자. 지금 안 죽거든. 이 정도면은 훌륭해. 너무 많지 않아요? 사실. 국물은 오뎅 어묵으로 싹 다 저기 하고. 아, 어, 근데 너무 많네. 어, 국물은 어묵으로 그냥 딱. 그리고. 잠깐만. 미친, 와 갈비찜도 파는데?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존나 무거워 거기다. 어? 그지? 내가 봤을 때 요거 하나만 더 가져가 딱 올 것 같아. 김치 돼지찜. 응응. 이제 먹고 이제 뭐 빨리. 너 메갈이 좋아 아니면은 돼지찜이 좋아? 다 좋아. 둘 중에 그래도 너가 좋아하는 거. 김치 돼지찜 먹자. 아, 메갈 별로야? 아, 메갈 먹자. 어? 아! 네? 메갈 좋아해? 어, 메갈. 어, 메갈 좋아하는구나. 어, 메갈 맛있잖아. 메갈 그래.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 그리고 이제 술만 사면 될 듯? 어, 술. 일단 사고. 이거 바구니 하나가 무거우니까 갖다 올려, 얹어드려. 오케이. 사실 뭐 견과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갖고. 네. 또 뭐? 더 뭐? 육포 살짝 땡긴다 솔직히. 어. 육포 좋아하니? 포트식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육포가 나을 것 같아. 도시원 게이들 일주일치 식량 한 방에 보내. 코주, 육포는 코주부거든. 오빠 이제 그만 어 거야. 그래 그만 사고. 너무 많이 샀어. 자 술을 와 바밤바 아, 저거 막걸리인데? 막걸리야.
나 이거 먹고 봐라. 싶어. 하나 먹어봐. 나 먹어봤어. 그리고 소주랑 맥주랑. 오빠 꿀주 마신다네. 어 그냥 꿀주 자체로 나온 게 있던데? 꿀주 어 맞아 여기 안 파나? 꿀주 그 자체로 나온 게 있어. 어 쓱 보자고. 여기가 다 소주 라인이라서. 여기가 술 라인이라서. 아 여기 난파네. 호텔 식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처음 왔어. 스파클링 아까 먹으라고. 잘하여 밥 먹었어? 어. 저거 맛있나 봐. 17도래. 센데? 아 그래? 17도에 소주 느낌인데? 진짜? 어. 그럼 우리 저걸로 달릴래 오늘? 그럼 이걸로 달릴래. 새벽? 응. 어, 많이 맛있는데. 어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술 고르는 거 족족. 다 개이 같네. 어교 싸대기 마려워. 갈배 어때? 갈배 안 갈배 갈배가 날까 시키가 날까? 갈배. 갈배. 갈배 짱이야. 그래 갈배. 엄마 혹시 술 많이 먹어봐갖고 먹어본 놈이 안다고? 아 그렇지 술 많이 마셔. 딱 괜찮은 듯. 이 정도 이 정도 충분할 것 같아. 어. 하고 싶었어. 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잡다. 너? 편의점에서? 75,000원 썼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산 거야? 몰라. 네. 아니 남으면 바이크에 넣을 것 같은데. 아 그래 나 바이크 넣으면 되지. 아, 근데 뭔가 많이 사긴 했어. 마트 잠근 느낌이야. 잠깐만. 나 포인트 카드 있는데. KT 돼요? 취소하고 다시 할게요. 여기요. 봐봐, VIP 12만 포인트나 있는데. 한번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카드도 드릴게요. 아, 카드야? 얼마나 싸지나 보자. 이런 것도 궁금한 사람도 있다고. 뭐요? 요거 바커드 요거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 요거? 어떤 분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얼마나 하는데? 상남자가 포인트 적립하고 무슨 청아를 먹냐 싶대요. 6,400원이 날인데? 야무지네. 6,400원 완전 할인 많이 그래 된다? 이러면 우리 그 어묵 세개는 저기 한 거야. 아, 근데 6,400원 진짜 할인 많이 된다. 10% 할인됐어. 10%. 아, 10%는 솔직히 인정 여러분? 그럼 인정. 10%는 인정. 그러면 제가 할게요. 네. 버려주세요. 예, 이제 10%는 솔직히 쌉인정? 10%는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누가 이 색이 예쁜데 10%는 인정. 킹정이지 킹정. 내가 들게. 그래도 집에서 너나 나나 솔방하고 그냥 그렇게 방송하는 것보다 한 번씩 이렇게 또 놀러가고 같이 놀러가면서 또 같이 방송하고 이런 거 좋지 않아? 좋지. 근데 왜 하필 오늘이었어 오빠? 나는 원래 그냥 좀 충동적 약간 충동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 내 집 거 보고? 어 아무튼 즉흥적. 좀 그래 어, 즉흥적이야. 즉흥적이라고 하지. 즉흥으로 떠나는 여행이 최고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근데 내가 잠을 못 자. 아 여기서 푹 자. 푹 자고 내일 뭐 12시 떠나도 상관없으니까 푹 자버려. 근데, 체크아웃이 12시야 가는데 진짜 1시간 반밖에 안 걸려. 가는데? 포트코니아님이 어, 오늘 온 거에 1.5배만 가면 돼. 종이컵이냐고 하나. 솔직히 오늘 차가 막혀서 오래 걸렸던 거고 내일 너 출발해보면 와 오빠 진짜 너무 좋다 진짜 감사해요 코트님. 아 진짜 저한테 이런 풍경과 이런 자연을 선물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일 거예요. 진짜 만약에 오빠 내가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하려고 했어도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어. 오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고 싶지 않아질 것 같아. 아 하지 마 그럼. 아 진짜 아 진짜 미쳤다.
재밌다 근데. 즉흥으로. 우리 솔직히 오늘 강릉 가기로 했잖아. 강릉도 안 가고 중간에 양평에서 딱 양평에서 빠져가지고 양평에서 한 잠깐 쉬고 그러고 이제 내일 떠나는 거잖아. 재밌어. 이런 여행 너무 좋아. 소통하고 있잖아. 뭐야? 생각인데 나오나? 아, 컵? 포트 무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있을걸? 컵은 있냐고. 어, 컵 있어, 컵 있어. 종이컵은 있겠지. 아니, 호텔에 컵 없는 게 어딨어. 아, 문제 있지. 여기 모텔 아니라 호텔이야, 여러분들. 컵 무조건 있어. 컵 있어. 왜냐면 아까 거기 냉장고가 있었거든. 그 냉장고 안에 음료수 좀 있을 것이고 거기 이제 종이 그 유리컵이 있을 거야. 너 술은 유리컵에 따라 마셔야지. 젓가락 챙겨줬을 걸? 열어봐. 아니 오빠 일단 하고 없으면 내가 갖다 올게. 그럼 될 것 같아. 아 젓가락 없어. 여러분들 못 들고 들어가니까 내가 딱 갖다 오면 되는 거잖아. 인도식 먹방 어때? 아 인도식? 벌써 이상해. 아니 아니야. 일단 올라가서 보고 없으면 그렇게 하자. 없을 것 같아. 느낌이. 아. 내가 느끼는 느낌이야. 여기. 문 닫지 말고. 코트 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카운터에서 젓가락 달라고 해. 내리. 아니 이제 어제 나 다시 나가겠다. 아. 근데 내가 아직 100% 없어 느낌이. 아니 있어. 이렇게 없다니까. 무조건 있어. 펑펑펑한데. 엘베라서 그래요. 됐다. 어 됐다. 정상적으로. 됐어? 어 없어. 컵은? 컵은 있어. 종이컵이랑 다 있으니까 필요한 것도 없어? 필요한 거는 일회용 숟가락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회용 숟가락 물어보고 없으면. 하경계이야. 배터리 줘. 어? 배터리 오빠도 있어. 아 그래? 응. 아 여기 위에다 올려놨어? 어디 놔뒀는데? 배터리 아까 너 갖고 왔던 거. 어, 오빠 줬는데? 아 여기 넣어놔. 여기 있다. 여기. 이거야? 어. 오케이. 하경계야 갔다 와. 여기가 아까 아이 씨바 정말 존나 시끄럽네. 종이컵은 있어. 종이컵도 있고 컵도 있고 이 안에 유리컵도 있잖아. 이거 저거 쓰면 돼. 물도 있고 젓가락이 없네. 근데
젓가락 없는 게 좀 아쉽다. 이거 조명 아니야? 이거 조명 아님? 여기 조명이 얼마나 이쁠지 나 좀 궁금한데? 사실 숙박업소의 꽃은 조명이라고 생각이 들어. 테라스랑. 뭐야? 이게 끝이야? 아 여기 무인 아니라니까 자꾸 애들 무인이라 그래. 로비 있어 여기 다. 하지 못했어.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고백할게. 야 이거 씨발 이 씨발 아 근데 이거 존나 키고 싶은데 이게 안 켜지네. 돌리는 것도 아니고 터치도 원래 터치가 돼야 돼. 근데 이 새끼 인마가 이거 고장났네. 양평 소로호텔 호텔